잘 쓰는 라이브. 그래서 K리그 이번에 새로 개막하게 되면 네. 새로운 규칙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적용이 되는 네, 건가요? 네.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돼요?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K리그가. 아니 뭐 김희곤 저희 심판님이야. 저희 이제 두 번째시고 네. 뭐 FIFA 레프리로서 너무나 네.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니까. 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네. 판을 양성 육성하는 교육 담당하고 있는 심판 강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기 중에 그렇게 받았던 경고가 승부차기 갔을 때 연계가 되냐 안 되냐. 네. 그 전에는 경고를 받고 나면 연계를 했어요. 하나 더 주고 퇴장. 네. 연계를 안 한 건 이제 이해돼. 네. 새로운 규칙에서는. 네. 근데 승부차기 들어가서 두 개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퇴장이에요. 네. 아. 똑같습니다. 그러면 90분 경기 동안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승부차기 들어가서 두 개 더 받아가서 총 세 개의 한 경기에서 옐로우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음번 경기 영향 같은 경우는? 아 없어요. 아. 승부차기에서 받은 지금의 현재 규정은 연계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아, 승부차기는 예. 그러니까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로 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냥 승패만 결정하는 위한 사안이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치 저희가 승부차기에서 네. 이기면 공식 경기에서는 네. 무승부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거기서 되게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아, 그거 난폭한 행위나 그런 것들은 매너에 관련된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뭐 우리가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네. 골키퍼의 반칙 처벌이 이것도 새롭게 바뀐 게 있다. 자, 일단 골키퍼가 반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킥하기 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라인에 최소한 한 발은 걸쳐야 된다는데 네, 골라인 위에 네. 한 발이나 그 일부분이라도 라인 그렇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이브를 했다든지 이랬을 네. 때는 2019-20 버전에는 네. 반드시 경고를 주어야 했던 것이 한 번 구두주의를 주고 다시 리택을 하게 되죠. 득점이 안 됐으니까. 다시는 차대. 네. 이제 다시 카드는 안 줘도 된다. 네. 구두주의를. 아, 이거는 뭐죠? 네, 이거 골키퍼와 키커래요. 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네. 어때요? 저 지금 촬영 뭐야, 지금 뭐해? 완전히 골키퍼를 속이고. 네. 아, 지금 촬영 하는 척하다 발을 뺀 거예요? 네. 네 페인팅을 한 거죠. 네. 반스포츠 행위를 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동시에 위반하면 네. 기존에는 어땠고 바뀐 기준은 어떠나요? 이번엔 김희곤 심판님이 한번. 기존에는 이제 둘이 동시에 위반을 하면 이제 득점이 여부와 상관해서 이제 징계 조치가 나갔어요. 상관해서 네. 나갔다. 네. 아 그럼 이거 경우일 수가 있겠네요. 네, 득점이 되고 안 되고 이제는 네. 골이 됐다. 골이 됐으면 네. 공격수에게만 경고 조치를 합니다. 골이 되면 지금은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아 이제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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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골이냐 네. 아니냐를 나누지 네. 않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저 키커가 속여 버렸잖아요. 그렇죠. 차는 선수가 네, 속였죠. 속여버렸기 때문에 골키퍼는 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커에게만. 이게 맨시티하고 토트넘 경기네요. 네. 네. 저쪽에 있었던 네, 네. 볼이 굴절됐는데 오프사이드인 줄 알고 오프사이드인 줄 알고 다비드 실바라고 하는 맨시티 선수가 그냥 볼을 안 잡고 네, 피해버렸네요. 피해버렸죠. 수비 선수가. 네. 수비 선수가 고의적으로 내 상대 이제 본인 팀한테 백패스 예를 들어서 백패스를 하잖아요. 팀 동료로부터 고의적인 플레이. 아, 그러니까 수비수가 우리 팀 선수에게 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종 수비가 골키퍼한테 볼을 그렇죠. 주는데 의도적인 패스를 하는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공격수가 그 공을 받은 거죠. 그럼 저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걸. 그걸 손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 쪽 선수가 자기 동료에게 그냥 의도적으로 패스를 했는데 공격수가 그냥 그걸 잘라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골을 넣으면 그럼 사실 그건 뭐 다 아실 텐데 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의도적으로 자기 팔을 맞고 내가 써가지고 간볼을 잡아도 그것도 네. 역시 패스한 거와 똑같이 본다는 걸 새롭게 추가했다. 네. 아. 정확하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네. 나가볼게요. 저희도 다비드 실바가 네. 잡아서 슈팅을 때렸는데 네. 막혔어요. 네. 그러면 심판은 어드밴티지를 줬다가 네. 막혔으니까 다시 PK를 찍나요? 아 우리 주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페널티킥을 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경기의 정신도 있고 상식도 동원해야 네네네. 되잖아요. 경기 규칙에 의거하지만 맞습니다. 아 그거는 레프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저게 의도되게 팔에 맞은 게 아닐 땐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건 오프사이드로 처벌을 해요. 그렇죠. 네? 굴절이니까. 사실 기존에도 다수는 애플에서 몇 번 다뤘는데 뭐 해부학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맞죠. 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냐 막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요 움직이는 선까지가 빨간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움직인다. 아 그럼 네. 요건 안 움직이네요. 네네. 여기는 요 동그란, 요건, 요 동그란 건 안 네. 움직이네요 지금.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요렇게 네. 이 엄지 손가락을 이쪽 겨드랑이 딱 꽂았을 때 꽂아요. 네. 네, 꽂았을 때 요 부분은 이제 핸드볼이 초 녹색 녹색인 거고 요 밑에는 여기서부터 요 이렇게 밑에, 잡혔을 때 네, 여기 요 요 손 요 손부터는 이쪽 손부터는 핸드볼인 걸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 자료가 왔을 때 저걸 유니폼 뭐 반팔 유니폼 선이다 이렇게 잘못 또 기사가 나가서 또 많이 또 오해가. 그게 왜냐하면 네. 제가 그 BBC에 그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봉선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왔더라. 반 예, 예, 그러니까 반소매 예. 반팔에 재봉선이라고 해서 저도 그때 저희가 2주 전에 래플 할 때 네. 오셔서 여쭤봤더니 저희도 지금 그거를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건 아니다. 반팔에 재봉선 이런 네, 의미는 네,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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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왜냐하면 BBC의 거기 그 언론이 중요한 게 그런 거. 거기 유니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영문으로도 네, 전혀 없는데 유니폼으로 해놓으니까 그럼 반팔 긴 거 입으면 이까진가? 맞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아마 그 경계를 분명하게 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냥 즉각적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없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를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면 손에 맞잖아요. 손에 맞았단 말이에요. 손에 맞으면 우연일치라도 특점이 되면 특점이 캔슬돼야 되는. 그게 지난번에 바뀌었다고 하는 거였죠. 2020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새로운 거였는데 또 바꾼 거잖아요. 아니 지금. 또 이제 그게 혼돈스러워하니까 추가했다. 추가해서 명확하게 했다. 예, 동료. 다음에 동료 선수와 다음에 즉각적이라는 용어를 넣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 이게 즉각적으로 공격 기회가 됐냐 득점 기회가 됐냐 또는 득점이 됐냐 해서 그게 그 뒤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면 우연한 핸드볼이지라도 핸드볼 처벌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결과가 없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인 핸드볼이 아니고 우연한 핸드볼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저렇게 볼을 방출했는데 네. 어? 안 나갔어! 멈췄어! 네. 공격수가 왔려고 왔는데 또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칙을 했을 때 명백한 특정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유망한 공격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간접 프리킥은 주대. 네. 명백한 특정 기회는 퇴장. 네. 다음에 유망한 공격 기회는 경고로. 예, 이제 골키퍼에게도 징계를 주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간접 프리킥까지만. 아,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차려고 했는데 얼마 안 나갔는데 네. 상대가 그럼 아 골 넣으려고 막 네. 달려왔는데 내가 와서 다시 터치를 하면 재차 터치. 기존에는 그냥 너 투터치니까 네. 그에 따른 간접 프리킥 네. 규정 위반에 따른 간접 프리킥만 줬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이제 유망한 공격이나 명백한 득점기 저디가 그 상황이 이뤄진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면 퇴장으로 가야 된다고 네네. 얘기하셨고 네네. 유망한 득점 기회라 저 공격 기회라고 하면 옐로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중계할 때 열렸습니다 이런 장면. 예예예. 네. 그럴 때는 유망한 네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네네. 좋은 저 공격 네네. 기회네요. 네네. 이거랑 명백한 득점 기회는 말 그대로 통짜. 네 그게 이제 완전 1대1 있다든지 네. 네. 이런 상황. 그런 명백한 득점 상황. 아직 명백한 특정 기회 저지에서 특정 기회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게 되잖아요. 득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파울을 했는데 좋은 득점 기회면 그냥 오케이 어드밴티지. 퇴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경고로 완화하는 거예요. 특점이 되었건 특점이 안 됐건. 아 원래는 그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으면 레전드 플레이온을 했으면 예. 경고로 준다. 완화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망한 공격 기회 저지에서 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옐로인데. 예, 플레이온 했어요. 플레이온 그러면 했어요. 유망한 공격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플레이온 그랬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경고를 주지 말라고. 예전에는 드롭볼은 다 모든 선수가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도전한다는 얘기는 드롭볼과 관련한 상황이 나왔어요. 네. 자, 야, 너 나오고 너 한 명씩 나오세요. 뭐, 자, 던지면 네. 둘이 이렇게 차는 건데. 네, 네, 네.
바뀐 게 뭐냐면 페널티 에리어 내에서 주심이 끊었어요. 그러면 골키퍼에게 그냥 바로 드롭볼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상대 공격수가 못 오게. 저 PA 안에서 이루어지는 드롭볼은 어떤 상 어떻게 이루어진 건 간에 그냥 골키퍼에게 준다. 네. 그리고 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거는 마지막 달수가 공을 네. 잡았을 때 제가 휘슬을 불어서 끊었잖아요. 어떤 드롭볼 상황이 네. 만들어져서 네. 네. 그러면 달순의 팀에 누군가에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 그때 이제 상대 팀은 4m. 아. 네. 그리고 이제 2020 21년에 또 보완된 게 또 보완됐어요? 네. 네. 이제 4m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경고까지 줄 수 있다.